야. 꼬리 봐. 어? 꼬리 봐. 앞니가. 나 한 끼를 먹었지. 굉장히 식어. 식을수록 그 어떤 분압적으로 이 맛을 표현하라 그러면은 나는 가을 소풍으로 표현하고 싶어요. 오, 가을 소풍, 엄마의 소풍이야. 여름 소풍이 아니고 가을에 그 꼬적한 곳에 도시락 싸가지고 이 묵은지랑 또 멸치랑 예, 입맛을 확 장식시키고 그냥 생기고 예, 옛날 거 쭉 떠오르고 표현력이 좋네. 예, 가을 소풍 여행 뭐 이런 어떤 느낌 나요? 소풍 갈 때 김밥 싸가잖아요. 네. 이러고 김밥 대신 이거 싸가면 인기 진짜 좋겠어요. 그러니까. 아, 근데 너무 맛있어요. 김치냄새는 다 그냥 그래. 다 멸치 하나만 주무시면 그지. 아니, 멸치가 다 잘 잡았대. 멸치랑 눈이 마주쳐가지고. 멸치랑 눈이 마주쳐가지고. 김치볶음밥 먹는 거. 아, 진짜? 그래, 그 맛도 나그네, 나겠네. 맛있어. 그리고 국물 같이 먹어야 돼. 어때 소풍 나온 것 같아. 날날 우리들의 소풍 기분 맞춰서 어떤 단어든 모르겠다. 응 그러니까. 야 선생님 너무 잘하시니까 좀 지칩니다 이제. 야 밑반찬 들어갑니다. 네. 아까 봤던 저기 다 밥도 들어가야 되나? 와 고맙다. 고맙다. 와, 나 너무 좋아. 이거. 와, 고다리. 아, 고다리. 와. 아. 밥도 이대로 왔네요. 자, 이거 고다리는. 야, 게장무침이야. 게장무침이야. 오늘 하는 기지에 제일 인기스다. 이거 진짜 짱. 최고. 양념을 해가지고 미리 뭐지 발효시킨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이 신선하고 그리고 고추장 양념이 일품이에요. 양념 자체가 비벼봐. 너 양념 떡을 해. 야, 밥이 어디 있지? 바로 거다가 진짜. 아 그거 던지고 바로 밥을 넣어보라. 진짜. 보라. 진짜. 밥 넣고 싶어. 흔들어. 입안에서. 안 짤 것 같아. 입안에서 섞고 있어요. 어이가 없는 맛이네, 진짜. 어이가 없어? 어떻게 안 되는 맛이야? 이건 뭐지? 와, 진짜. 그래. 그 무적 소리가 나야 돼. 와. 그럼 입이 또 빨개져야 되네. 네, 맞아요. 입술에 붙어야 되는. 소화도 그러지. 이거 먹으니까 딱 물자마자부터 안에 알이 쑥 하고 올라오고 지금 막 톡톡해서. 그럼 이 양념 게장은 원래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그냥 드시는 거예요? 아니요. 꽃게는 2등분 내지 3등분 해서 잘 손질을 한 다음에 숙성이 잘 되라고 양파 좀 넣고 달짝지근한 사이다도 좀 넣고요. 그래서 한 20분 동안 살얼음이 사각사각 날 정도로 얼려요. 그 양념장을 꽃게에다 양념이 골고루 잘 배도록 묻히면은 또 이게 밥 도둑 중에서도 도둑이 됩니다. 형 하나만 짜줄까요? 이건 나 너무 맛있어서 그냥 뭐라 표현이 안 돼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짜봐. 형 이건 해봐야 돼. 안 해보고는 몰라. 잘 짜봐.